대강절을 이제 시작하면서 성탄절의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성탄절이 무엇이냐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이날은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부터 신앙을 다 내려놓고 인간적인 사고방식만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자,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질문 어려웠어요? 아니, 신이 정말 있다면 창조주가 하나님의 정말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을까? 인간의 머리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당연히 안 되죠. 그걸 누가 믿겠어요? 제정신까지 어떻게 믿냐고요? 자, 사람들이 이 말을 못 믿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사람들의 머리 IQ 150 가지고 당연히 안 믿을 거 아시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깨우고 준비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예언해서 예수님의 출생부터 마지막 죽으심까지 모든 과정들을 수없이 다 예언해 주신 거예요. 연도는 한 1000년 정도의 연도를 두고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 어린 시절, 성장해서 어떤 사역, 어떤 일, 어떤 고통, 어떤 문제, 어떤 죽음, 어떤 부활 다 미리 예언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셨느냐, 너희들이 도저히 못 믿을 테니까 미리 그걸 다 말해주고 가게 되면 거기 맞춰보면 아 이분이구나 하고 알 게 아니겠는가, 이러셔서 예언을 다 하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들도 그 많은 예언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오늘의 예언은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예수님보다도 6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땅에 오시는 사건 이렇게 말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오실 테니까 그분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길을 준비하라. 이런 얘기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여호와의 영광,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드디어 나타나게 된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여기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육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육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육체의 아이, 이 두 눈을 가지고 창조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함께 보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이게 누구 말이냐, 무슨 소설가의 말이냐, 그 판타지 영화를 만드는 극작가의 말이냐, 이게 진짜 아니고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정말 이렇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사건이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느냐?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요?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오신다고 외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사명자가 일어나가지고 대답하되 그럼 내가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라고 되묻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외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위치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오묘하고 신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창조주가 오시는 걸 외친다 그러면요, 창조주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창조 설명을 안 하시고 제일 먼저 뭐를 설명해요? 인간을 먼저 설명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아니, 창조주가 오시는데 왜 인간을 먼저 이해해야 되죠? 인간은 존재를 먼저 이해하라는 거예요. 인간 존재가 뭐예요? 인간은 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 풀에는 꽃이 핍니다. 이 꽃이 뭐예요? 인간에게 영광이라는 거죠. 영화라는 거죠. 인간에게 풀 같으니까 영광이 없느냐? 아니요.
풀 같지만 인간에게도 영광이 있어요. 승리가 있고요, 행복이 있고요, 아름다움이 있고요, 젊음이 있고요, 정열도 있는 거, 아름다움이 있더라는 거지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영광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모든 영광이 있지만 결국 인간의 존재는 뭐예요? 잠시 후에 시드는 풀같이 잠시 후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허망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성경은 인간을 안개라고 말하고 있고 사람들은 인간을 티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라는 존재가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이거를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절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을 정한다 그래서 절대적 기준으로 영원히 남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고 내 판단에 지혜롭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내 판단과 관계없이 우주는 굴러가고 세상은 진행이 되고 내가 아무리 옳다고 소리 질렀어도 결국은 나 자신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한계적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을 너무 절대화시키지 말고 인간의 근본이 뭐예요? IQ 150이에요. IQ 150이 만들어내는 논리, 이론, 과학 이런 고정관념을 가져서 인간의 생각으로 안 돼, 그럼 안 되는 것처럼, 못해, 그럼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누군지 알라는 거죠. 네 판단을 이제 빼버리라는 거죠. 너의 실존을 이해하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속에서만 창조주가 눈에 보일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방전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죠. 인간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니까 창조주를 발견하기 전에 너의 생각을 넘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부정하지 말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인정을 하라는 거죠. 이게 150의, 150의 은혜예요.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IQ가 150 관두고 IQ가 100만 돼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가 늘 옳은 거 아니라는 거 금방 알아요. IQ 100만 넘어가도요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다는 거 인정할 수 있어요. 아이큐가 100만 돼도요 내가 해온 일이 항상 옳지 않다는 거 다 인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왜 인간됨을 먼저 설명하시는 거 하면 아이큐 100만 돼도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내 존재의 실존을 좀 이해해보라. 내 생각이 안 된다고 하나님 안 오시겠느냐? 내가 뭔데? 내가 안 된다고 그 일이 안 되겠냐? 그런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애초부터 창조주 오셔도 만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은혜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으니까 창조주를 설명하기 전에 인간의 실존을 먼저 이해하라는 거예요. 내 판단이 법이 아니라는 거죠. 내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입니다. 그럼 뭘 전할까라고 말했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왜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냐? 창조주 하나님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는 소식이니까 이보다 좋은 소식이 없는 거죠. 너무너무 so beautiful, 최고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하냐? 숨어서 전하지 말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서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크게 높이라. 유대 상업들에게 높이라. 뭐라고 외치느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크게 외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에서 자 다시 신앙을 다 내려놓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맨정신으로 어디 가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질문이 어려웠어요? 딴 데 가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온다는 얘기를 설명할 때 반응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겠느냐고요? 절대 못하죠.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나? 그죠? 술 취했나? 그러니까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못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아실까요? 아시죠. 그러니까 못할 거 내가 아는데 이거는 정확한 사실이니까 처방이 뭐예요? 그러니까 못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숨어 있지 말고 그럴수록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 세계가 다 듣도록 두려워하지 말고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뭐라고 부르느냐?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한계로 과학으로 머리 이해가 안 되지만 내 고정관념을 다 깨고 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느낄 수 있는 거니까 밖에 나가서 산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라고 말했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처음, 이 똑같은 단어가 처음 쓰여진 것이 어딘가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거기에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 하나님의 단어를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모든 육지에 다 와서 너희들 눈으로 창조주를 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산에 올라가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남들이 수군거리겠지만 비웃겠지만 사실이고 창조주의 말씀이니까 인간 IQ 150에 노예가 되지 말고 고정관념을 깨고 편견을 깨고 선입견을 버리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외치라. 이것이 창조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성경이 이 얘기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소개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땅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밤하늘에 나가서 반짝이는 하늘을 좀 바라봐라. 수많은 별들을 바라봐라. 별들이 뭐예요? 존재 자체, 존재 띵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게 있으면 누군가가 만들었겠지. 그분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저 사방을 둘러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만상, 만물이에요. 만물, 모든 만물을 다 이끌어내시고 만드셨고요.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즉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사가 예언을 했는데 예언한 이후에 600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 오실 때가 되었을 때에, 예, 바로 선지자 세례요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제 정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창조주가 오셨지만은 그 창조주를 모든 사람이 다 만나본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환영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관계없이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사람들도 참 많고요. 정작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지구상에 창조주가 오시면서 역사가 두동강의 달랑, Before Christ, AD, After Christ, Anno Domine.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죠. 로마로 들어갔어요. 로마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로마의 최강대국의 정치적 지주가 돼요. 이 로마로부터 이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죠. 유럽이 그때 다 바이킹 시대였었어요. 이 해상 강도 이런 시대였지만 복음에 들어가면서 유럽 전체를 복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윤리 모든 근본에 성서적 기초, 정직, 선의가 실현되는 거고요. 유럽을 통해서 미국으로 전달이 되고 미국을 통해 전 세계로 전달되면서 오늘날 전 세계가 거룩이라는 개념, 정의에 대한 선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 인류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이 사건이 성탄절 사건이었고 주님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쓸쓸함으로 어둠 가운데 사라져 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할까 하고 보면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인간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지금 말했잖아요, 인간의 본질 뭐예요? 인간의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운 풀의 꽃 같아서
결국 다 시드는데 시들어버릴 자유를 가지고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하고 고정관념을 전혀 깨지 않으면서 안 된다고 고집 부리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못 만나보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한 가지 목표, 세상의 쾌락, 세상의 명예, 세상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참 신기로운 마음이에요. 인간이 눈이 두 개지만 항상 뭘 바라보게 되면 한 방향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눈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만나서 만나는 꼭지점, 이게 이제 우리 눈에 망막으로 들어와서 이제 파악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을 바라보면요, 이쪽을 못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예, 삶에 막 일어나는 삶의 욕구, 꿈, 비전,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에만 있는 사람들은요, 이쪽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헤로당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의 명예가 제일 중요했어요. 부귀영화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가서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군사를 보내서 두 살 이하의 어른을 딱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욕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이 더 중요한 거죠. 서기관들 어떻게 했습니까? 서기관들, 그들은요 예언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시는 장소 베들레헴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태어났다는 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전혀 가지도 않아요. 늘 머리로만 따지고 논쟁하고 소리 지르고 늘 내가 의로움을 증명하는 게 목적이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한 거는 전혀 행동으로 옮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관방 주인이요, 주님이 자기네 집에 왔지만 그 마음이 온통 돈 버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거죠.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들 쫓아다니느라고 주님은 안정에도 없고요, 마구간에 처박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막 황당하고 과연 그럴 가치가 있을까, 내가 내 양심을 걸고 인격을 걸고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 만한, 내가 추구하는 일이 그럴 만한 가치가 정말 있나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어차피 다 손 놓고 갈 건데, 어차피 다 흙이고 풀이고 시든 꽃일 것 같은데 거기다가 그냥 스트레스, 프레셔, 자기 스스로를 그냥 쥐어짜고 기쁨도 없이 즐거움도 없이, 예. 성경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신비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우리들이 IQ150을 인정해야 되고 인간의 풀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가? 인간이요, 자기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요 한치 앞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예.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 지혜가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래요. 그러면 이 말은 누가 믿겠어요? 만행의 왕이 태어나시면 여쭤볼게요. 만행의 왕이 태어나면 광야에서 태어나야 맞아요? 훌륭한 왕궁에 태어나야 맞아요? 사람들 생각은 좌우간 왕궁이라야 왕자가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고 광야에서 태어나게 하시니 누가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야근치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 굴리고 세상 바라보고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사막에서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아니 사막 한번 가기도 어려운데 무슨 길을 거기다가 내요. 그래서 약색 바른 사람들은 안 오는 거예요. 기사 빠른 사람들은 거기 안 오는 거예요. 왕궁 찾아가지. 그럴까 봐 정직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인간의 실존을 이해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 찾아올까 봐 풀인 거 먼저 인정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고정관념 깨라고 설명하시는 거고 엉뚱한 곳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왕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 짐승들. 자, 또 한 가지 질문. 주님 태어나시는 거 그 마구간 주인이 알아가지고 마구간을 청소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둘 중에 하나. 자, 청소했을 것이다, 손 들어봐요. 자, 청소 안 했을 것이어서 들어봐요. 또 다른 질문. 마구간은 원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정돈이 됐을 것이다,
아니면 동물도 사는 곳이니까 오줌덩 널렸을 것이다. 첫째, 깨끗할 거야 손 들어보세요. 깨끗할 것이다. 두 번째, 더러울 거야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주님 어디 오셨어요? 거기 오신 거예요. 낙후 천한자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약삭 바르고 머리 굴리고 성공 지향적인 사람들 애초에 알아보지도 못하고 찾아오지도 못하게, 진실치 못하고 늘 욕심 부리는 사람들은 알아보지도 못하게 거기 오시는 것이고요. 인간의 실존을 이해하고 결국 풀인데 굳이 내가 이렇게 아웅당 삭고 있나, 내가 늘 옳은 것도 아닌데 내 주장을 강하게 할 거 있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한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인생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실까, 이런 마음, 구도자의 마음을 가진 그분들만 찾아올 수 있게 광야에서 길려고 사막에서 길려고 마구간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아멘. 자유. 여러분, 자유가 법으로 돼요? 자유가, 너 자유의 힘으로 윽박지르다가 자유가 되냐고요.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무언가의 종이 되길 원하지 아니하고 올무에 매이지 않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기를 정말 원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정말 필요한 거는 안식, 안정, 휴식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 없이 안정이 돼요? 사랑이 없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안정이 돼요? 패닉, 공포만 있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걸 느낄 때 안정.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엄마 품에 푹 안길 때 행복한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사랑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내 모든 걸 감싸 안아줄 거라는 신뢰잖아요. 실제로 감싸주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죠. 자꾸 말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라 이간질을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내게 수많은 허물이 있어도 감싸줄 거라는 이 신뢰가 있을 때 어린애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편한 행복도 사랑 없이는 안 되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용서가 사랑 없이 돼요? 사랑 없이 용서가 돼요? 사랑이 없으면요, 죽이고 싶고요, 복수하고 싶고요, 비통함만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 왜 생기는 거죠? 사랑이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사랑 속에 인간에게 중요한 건 다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평화, 행복, 자유, 안정, 기쁨, 축복, 성공,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 어디 있냐고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랑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는 새롭게 사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는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런가 하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 생각이 밖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 마음에 사랑 있는 사람은 눈으로 바라보는데 눈에도 사랑이 그렇게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눈빛을 받으면 용기가 나고 힘이 됩니다. 이 사랑은 말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한마디 해도 사랑의 말이 나가겠죠. 속에 있는 게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도 위로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사랑을 나누게 되겠죠. 이 사랑은 행동으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막 하고 싶은, 내 마음이 밖으로 나오고 싶으니까 사랑의 모습으로. 그래서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아무런 말로는 그럴듯해도 그의 표정, 언어, 삶을 보면 진정한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빛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이다. 빛은 등창 아래 감춰둘 수가 없는 것이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서로를 압니다. 그분에게서 진정한 믿음을 발견하게 돼요. 우린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그런 마음들을 모아줘서 이 험한 세상에 그래도 희망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러한 성탄절을 보냅시다. 아멘.